인류학 이야기의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학문이라고 하면 흔히 아는 그 인문학, 사회학, 또 자연과학 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문학 뭐이 한자 뭐 글자 그대로 다 있죠, 그죠?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그죠? 근데 인문은 뭐 인간과 뭐 인간이 그 만든 문화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룬다. 그냥 이때죠. 인문학. 인문이죠. 그죠? 사회학은 인간이 뭐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 아닙니까? 결국 인간이 구성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인문이라 할수 있어요, 이거. 사회과학까지를 포함해서 인문이라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사회학, 이게 인문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요새. 인문학인데. 사회학을 사회과학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연은 자연과학이죠. 그 영향은 뭐 여러분들이 글자에서도 다 알겠지만은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연과학에 과자 들어가 있죠. 원래 사회학인데 사회과학이야. 과자. 인문학인데 인문과학이야. 결국 뭐죠? 이 자연과학이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이게.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 자연과학의 영향을 다 이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문학이었는데 인문과학 이렇게 하고 사회학은 이제 인문학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과학이라죠. 사회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문은 이게 하나예요, 원래. 아니, 인간이 있는 사회가 없는 곳이 없죠. 인문이라는 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인문은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인문은 원래 하나야, 이게 하나야. 크게 보면 인문학과 굳이 말하자면 인문은 인문과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인문학이라. 인문학이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자연과학. 그렇게 보면 이제 종래에 우리 그 학문하고 현대 학문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죠? 자, 뭐 고대로와 연결시키면 인문학은 인문학이고 과학이라기보다는 자연과학, 그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현대에는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연과학의 영향입니다. 근데 그뭐 인문학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말로 규정을 할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최근에 뭐, 이런 되게 이제,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인문학은 어떤 맥락이 있어야 돼, 맥락.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잖아요? 문장, 뭐, 경전, 바이블, 뭐, 논어, 뭐, 바이블 다 보, 인문학은 맥락을 알아야 돼. 맥락을 모르면 인문학은 실패합니다. 다 맥락의 산물이야. 자, 우리가 인문학적 텍스트, 모든 경전 텍스트 아닙니까? 경전 텍스트는 자연이 아니죠. 경전이 자연이 아니잖아. 뭐, 누가 뭐,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있다 해도 그게 자연은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텍스트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야. 라이팅, 인간이 쓴 거잖아요. 누가 썼든 간에 쓴 거야.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있어도 인간이 쓴 거야. 위대한 말씀이 저절로 쓰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썼다. 그런 점에서는 다 텍스트야. 텍스트고 바이블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한 거야. 이 인간이 만든 인문, 인간의 문장, 이 텍스트는 다그 맥락이 있어. 고대는 고대의 맥락이 있고, 한국인은 한국의 맥락이 있고, 그죠? 현대는 현대의 맥락이 있는 거야. 맥락을 잃어버리고 문장을 바라보면
의미를 제대로 해독을 못한단 말이야. 그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맥락의 산물이라 할 수 있어. 인문학은 컨텍스트의 산물인데 그 산물이 텍스트야. 산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무시한 텍스트는 텍스트 읽기에 반드시 실패하죠. 컨텍스트 모르면 텍스트 아무리 뜯어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는 쓰여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쓰여진다는 것은 누가 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썼기 때문에 쓰인 게 있잖아요. 그 쓰여진 것은 반드시 그 읽는 사람이 있죠. 읽는 사람. 그러면 읽는 사람은 쓰여진 대로 읽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바이블, 우리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일집안은 A라는 사람이 읽을 때하고 B라는 사람이 읽을 때하고 다 다른 거야.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한도 다 그 각자의 해석이 다른 거야. 각자의 해석이 왜 다르냐면 그게 컨텍스트라. 자기의 입장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처한 입장이 있어. 그게 자기의 경우죠. 그죠? 나의 경우에는, 나의 처지에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인간은 자기가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땅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텍스트를 썼고, 그 맥락의 텍스트를 또 바라봐. 그러니까 뭐, 저자가 아무리 자기의 맥락에서 썼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저자와 상관없이 다르게 읽을 수 있죠. 저자의 맥락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저자의 맥락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읽기 자유라.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 이 복잡한 말을 하지만은 텍스트는 컨텍스트의 산물이라. 쓰는 것도 컨텍스트의 산물이고 읽는 것도 컨텍스트의 산물이야. 그 맥락이 없이는 어떠한 문양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또 의미가 있어도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문학에는 그래서 그 이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컨텍스트의 산물로서 텍스트나 바이블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그 상상하는 인간, 해석하는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상상. 인간의 문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제일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뭐겠습니까? 아니 뭐 소돼지하고 다르고 뭐 꽃과 다르고 꽃과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뭐 우리가 동물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상상을 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상상을 조금은 해. 우리가 이제 인류학적 연구를 해보면 그 원문화라 그래. 인류학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인류학적 지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해석을 잘 못해요. 원문화, 원.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뭐 프로토칼처라고 그래요. 원, 프로토칼처. 프로토칼처라고 그러는데, 뭐야. 그 뭐 침팬지나 오랑무탕이나 이런 친구들. 그죠? 그것도 친구예요. 사실. 영장류로 봤을 때 친구죠. 인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런 친구들이 원문화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침팬지가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개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 침을 딱 묻혀요. 침을 묻히면 붙는다 알아. 이래가지고 굴 속에 딱 넣습니다. 그러면 개미가 붙어 나와. 그러면 쫙 훑어먹어요. 막 그런 식. 뭔가 상상하고 생각하긴 해. 그런데 그게 수준이 좀 낮죠. 그래서 근데 그걸 뭐 상상하는 침팬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가 상상한다 할 때는 어떤 상상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 인간에게는 내가 이 사물을 보잖아요. 바깥에. 그러면 내 공간이 있어. 상상하는 상상계가 있단 말이야. 상상계. 그걸 만화에 뭐 상상계라는 게 뭐 어떤 그 뭔가 스피어를 할 수도 있고 뭐 코드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죠. 어떤 개 일종의 요즘 말하면 도메인이라 할 수 있어. 우리 컴퓨터 도메인이 뭐냐 물을 때 그러한 도메인 땅 거기에서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계라고 보통 하죠. 상상계.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더 이매지너리 이러면 되겠죠. 상상되어 있는 개 더 이매지너리. 그 상상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가능한 거야.
그게 불가능하면 뭐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상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걸 좀 더 해석하면 상상하는 게 뭐야? 해석하는 인간이야. 해석학. 과학자들이 뭐 좌표 갖다 놓고 막 보잖아요. 좌표에 넣어가지고 사물을 이해하잖아. 그것도 해석이야, 해석. 뭐 건축학자들이 기하학을 다 동원해가 뭐 이런 건축 디자인을 하잖아요. 디자인. 그것도 해석이라. 즉, 상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문학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은 과학자를 붙이기가 좀 좋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나는 내가 살 때 잘못 붙인 거야. 사실은. 자연과학의 영향에 의해서 인문과학이라 말하는데 나는 뭐 인문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문과학이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사회과학은 약간 과학적 특성이 있어요. 과학적 통계도 해보고 하면, 예,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을 연기한단 말이에요. 인류학도 인문학 특성도 있고, 사회과학적 특성도 있고, 자연과학 특성이 다 있어. 영장류의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자연과학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인류학적 인문학이 자연과학은 흔히 이제 고고학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게 인류학이야, 인류학. 그래서 인류학적 인문학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약간 과학적 통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맥락이 있죠. 인문학적 맥락이 있죠. 그죠? 맥락은 있지만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이게 사회과학적 조건이라 하는데, 인간은 그 어떤 집단이 처한 그 조건, 뭐 흔히 그걸 공간적 조건, 또 뭐 시간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적 조건이 역사적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적 조건이 있어. 어떤 컨디션이 있어.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대륙에 사는 사람하고 섬에서 사는 사람이 같은 조건이 아니야. 섬에서 사는 사람은 섬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대륙에 사는 사람은 대륙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막 크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특히 뭐 대륙과 바다, 해양의 사이에 있는 반도죠. 지금 현재로 반도죠. 예전에는 대륙 깊숙이가 살았는데 이제 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반도적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럼 우리의 자연환경적 조건, 지리적 조건 이런 걸 뭐 정치 지정학적 조건이라 그래. 지리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이 결합된 게 지정학적 조건이야. 조건이 있다면 과학은, 사회과학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맥락과 조건의 산물인 거예요. 조건의 산물. 근데 이제 그 조건의 산물인 사회과학은 한 사회는 항상 그 뭐가 양심적인가, 뭔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걸 따져야 돼. 안 따질 수가 없어. 왜? 질서를 잡아가야 되거든. 질서. 사회 법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와 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뭐냐? 질서를 잡기 위한 거야. 여러분, 질서를 잡는데 가장 결정적인 용어가 뭐겠어요? 아, 우리가 흔히 그걸 뭐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션스죠. 도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 도덕의 발전 이런 걸 또 이제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게 많아요. 왜 도덕이 생겼을까? 뭐 흔히 뭐 어떤 특정의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민중,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도덕이 생겼다 이런 말도 하고, 아마 또 그런 것도 되지만 본래 인간이 또 양심이 있다. 아, 인간이라는 게 뭐 흔히 뭐 성선설, 성악설도 있지만은 성선설 쪽이 양심이 있다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어느 쪽에서 가든 간에 이 사회는 컨션스, 무엇이 이 선하냐 라는 걸 만들어내야 돼. 그걸 해놔야지 그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사회과학의 핵심은 결국은 컨션스, 양심이야, 양심. 양심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결국은
질서의 핵심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잡아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문학은 뭐 흔히 이 개인적 입장이고 사회학은 집단적 입장이죠. 집단적 입장에서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상상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단적 약속이라, 양심. 이게 뭐 칸트 같은 경우에 뭐 정언명령이라 하잖아요. 정언명령. 그 동양에는 그 천명이라 하지. 하늘의 명령이라 천명. 그 뭐 누가 천명을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천명. 정언명령이나 천명이라 다 그게 그거야. 결국은 이제 사회과학의 핵심은 양심이 중요하죠. 양심에 따라 이제 정의도 나오고, 또 자유도 나오죠. 사실은. 그 자유, 정의, 뭐 박애라는 게 다 이 어떻게 보면 양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왜 제가 이 양심을 주장했냐면 사이언스하고 이게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사이언스, 컨 플러스 사이언스가 양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리 관지하도록 내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해석하는 인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추상하는 인간. 이 법이나 예라는 게 사실 약간 추상의 산물이야. 추상하지 못하면 법도 없고 예도 없어요. 추상이란 게 이제 상상하고 상징하고 이것이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차원이 올라가면 추상이 되는 거야. 결국 상상하는 인간에서 추상하는 인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상상하는 인간이죠. 추상하는 인간이야. 법은 사실 추상이야, 추상. 엄격히 말하면 추상. 기계도 추상이야, 사실은. 기계를 만지면 다 우리가 물건을 만진다고 해요. 물질인 것처럼 그게 기계를 만드는 원리 자체는 추상이란 말이야. 그 기계 디자인 하잖아. 기계. 디자인을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잖아. 그게 추상에서, 기계가 추상이란 말이야. 엄격하게 보면. 그게 사회과학은 이미 해석하는 인간, 추상하는 인간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자연과학은 뭐예요? 자연과학은 조건의 산물이다. 여기는 컨텍스트라는 게 여기 자연과학에 들어가면 완전히 조건이 됩니다. 법칙이, 자연과학은 수식의 법칙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그 수식의 법칙이 나오는 거지 맥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법칙이 안 되는 거죠. 맥락이 아니죠. 조건이죠. 조건. 자연과학은 조건의 산물이야. 조건이 사이언스야. 어떤 조건이 프린시플이 나오는 거야. 프린시플. 뉴턴이 프린키피아 그러죠. 그게 프린시플이란 뜻이에요. 프린키피아, 프린시플. 이게 과학이라. 그 이제 과학은 보면 이제 물론 추상하는 인간인데 추상하는 인간이면서 계산하는 인간이야. 자, 이거죠. 계산. 과학은 계산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니죠. 계산을 못하면 과학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현대 이제 최첨단의 과학이라는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인데 불확정성 원리도 그냥 불확정이라고 해서 계산하지 않는 건 아니야. 계산하는 거야. 계산 수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백분율이나 어떤 프로테이지로 나오겠지만 몇 프로가 그게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보면 훑어보면 상상하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해석하는 인간, 해석하는 인간에 출발해서 추상하는 인간, 추상하는 인간에서 그냥 추상만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인문학, 사회가 자연과학의 특성입니다. 그 뭐 이런 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구별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컨텍스트에서 컨디션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식으로 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얘기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 현대는 이제 자연과학 시대고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회과학에서는 흔히 그것도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문제와 결부되죠. 사실 그런 점에서 유물론은 사실은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유물론이 유물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유물이란 게.
그냥 존재야. 그냥 그것들이 존재인데 이게 유물이라 할 땐 그건 생각의 산물이야. 아까 주관이든 객관이든 관점의 산물이라 했죠. 관점은 생각, 보는 관점이 생각의 산물이야. 해석의 산물, 생각의 산물이 유물이란 말이야. 그냥 있는 게 유물이 아니라 이건 그냥은 존재라. 그래서 그 유물 자체도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이 자연과 존재, 문화와 제도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인간이 이제,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자연과학과 이제 인문학의 융합을 이제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거꾸로 보면 아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말했죠. 자, 지금 자연과학 시대죠. 그죠? 그러면 자연과학과, 이게 역학이라 주로. 자연과학이란 힘의 변동이에요. 힘의 이동, 운동, 힘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힘의 법칙. 역학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우리 말이죠. 자연과학과 철학, 인문학은 철학이 주예요. 철학과. 자연과학과 철학과 생물의 섹스와 동양의 역학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지만 모두 반자도지동의 운동을 한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 말 같은데, 그 어렵지 않아요. 자연과학은 이제 흔히 뭐 물리학적 세계에 관련해 볼 수 있고, 철학은 흔히 인문학의 이제 꽃이죠, 꽃인데. 이게 사실 이 일은 자연과학과 철학을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내가 태어난 건 어떻게 태어난 거야? 아니 과학이 중요하고 뭐 철학이 중요한데 내가 태어나야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없는 자연과학과 내가 없는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어렵지 않죠? 내가 있어야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야? 우리 흔히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생물 일반으로 이야기하면 섹스란 말이야. 생물의 섹스란 말이야, 섹스. 그게 다 있는 거야. 그게 숭고한 거라니까, 그게. 그게 성스러운 거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나의 존재, 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 운동하나 변화하는가? 자연과학은 어떤 실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나타내지만 동양의 역학이란 뭐냐? 변화 자체에 대한 이해라. 변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 그게 역학이라. 자연과학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라보는 게 자연과학이야. 그러면 자연과학과 역학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만날 수 있어. 같아요.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철학과 하나의 그 생물학, 생물학이 만나야 되잖아. 이게 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근데 결국은 이 하나지만은 결국은 이 전체의 자연과학, 철학, 생물학, 역학에 관통하는 건 뭐야? 운동과 변화라는 거, 운동과 변화. 그러니까 운동과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거란 말이야, 죽은 거. 간단하죠? 운동과 변화가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 죽은 거. 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다시 이 말은 다시 좀 서술적으로 풀어가네요. 설명한 거라. 그 인간이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도구적 인간. 도구적 인간이라는 게 자연과학적 인간 아니야. 도구적 인간. 존재 이해에서 존재를 존재 이용 바꾸는 거야. 존재를 존재 이용으로 바꾸는 게 도구적이야. 뭔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게 이제 도구적인 거냐. 이 존재 이해에서 존재 이용으로 이 글자는 존재 빼도 되겠네요. 존재 같은 말이니까. 존재 이해에서 존재 이용으로 바꾸는 사고를 하는 게 인간이야. 그걸 가지고 도구적 인간이라고. 도구적 인간. 자, 도덕적 인문학은 도덕적 인간을 취한다 그랬죠. 도덕적 인간은 뭐야? 존재 이용해서 공동 존재로 이용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양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 도덕적인 건 사이언스, 도덕적인 건 컨션스, 양심이죠. 이거는 존재 이용을에서 공동 존재로 이용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덕이 필요한 거야. 도구적인 간, 도덕적인 간. 이게 자연과학, 이게 인문학 됐죠, 인문학. 자, 마지막에 존재적 인간을 공동 존재에서 존재 죽음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원래 흩어져 있는 게 이 도구적 인간도 아니고 도덕적, 이 만물은 도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야. 본래 그냥 존재란 말이야. 그냥 있는 존재라니까. 다 함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존재인데 그걸 도구적인 레벨에서 생각을 하고 도덕적 레벨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보면 안 된다. 그 밖에서 봐야 돼. 그래서 존재적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시 이제 회복해 보는 거야. 존재적 인간은 뭐예요? 도구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을 감안한 가운데 존재적 인간을 보면 존재적 인간은 뭐냐 이거예요. 공동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결국 죽는 존재란 거야. 인간은 죽는 존재라니까. 하이데거는 그걸 가지고 죽을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불안이 있고 공포도 있지만은 아무리 불안이고 공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뭐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존재라는 것은 생멸하는 것인데 인간이 마치 생멸하지 않는 것처럼 도구적 인간을 만들고 도덕적 인간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그래 봤자 너는 죽는 존재라는 걸 다시 인간이 확인하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생멸하는, 우주가 생멸하고 있다. 우주가 생겼다 멸하잖아요. 우주 생멸. 우주 생멸을 자기 존재에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아, 우주가 생멸하듯이 나도 생멸하는구나를 인식해야 되는 거야. 안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야. 안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존재적 인간은 이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사는 존재, 공동 존재로 있지만은 언제가 죽는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연은 뭐 죽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겠죠. 그러나 인간은 미리 그걸 죽음을 생각을 한다는 존재라. 그게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당겨서 생각해. 또 다른 사람이 죽음을 보고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게 어차피 죽을 인간이지만 결국 매일매일 살 때는 죽음을 잘 생각 안 해요. 죽음은 남의 것이야. 남이 죽어. 남이 죽어야 볼 수 있잖아.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내 죽음을 생각 별로 안 해. 남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이란 게 그래서 결국 타자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남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나를 안단 말이야. 내 자신을 알 수 없잖아. 내 자신은 그냥 생멸하는 거야. 그걸 타자적 시각에 보면 어떤 박정진이란 게 존재가 어느 날 죽는다 해가 생멸을 생사로 바꿔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타자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떨어뜨려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체 자체는 그냥 생멸이라고. 생멸을 생사로 보는 게 존재적 인간이야. 그건 이제 흔히 뭐 존재 죽음이라고 그래요. 공동 존재에서 존재 죽음으로 가는 존재를 인식하는 게 존재적 인간이라.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다시 보면 도구적인 인간은 존재 이해에서 존재 이용으로, 도덕적인 인간은 존재 이용에서 공동 존재로. 여기는 도구적 존재는 사이언스고 도덕적 존재는 컨션스, 양심이고 존재적 인간은 공동 존재에서 존재 죽음으로. 아, 인간도 아무리 떠들어 봤자 아, 위대하다고 인간을 뭐 칭송하고 떠들어 봤자 결국은 자연적 존재로서 생멸한단 말이야. 그것이 인간적 용어로 죽음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생멸이 생사가 되는 게 존재적 인간이야.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영생에 대해서는 인간이란 게 영생을 굉장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생이란 게 뭐냐면 무생물로가 우리가 환원되는 것, 환원되는 게 이제 존재의 귀향인데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죽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아, 예를 들면 내가 안 죽고 천년만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되면 안 죽고 그러면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생물이랑 생멸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지 이게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거야. 안 죽고 누가 가만히 있다고,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영생이란 것은 무생물로 자기가 돌아가는 존재 귀향,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인간은 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제 조금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해보면 자연과학, 철학, 인문학, 이 그 인간의 생물화, 생물로서의 그 인간, 이제 성교학, 이제 이게 우주론, 이게 실체적 우주론이라면 이거는 이제 비실체적 우주론이야. 그래서 그 조금 연결하면 이제 자연과학은 물리적 작용 반작용이 있고 철학은 화학적 가역 반응, 이런 게 철학적 용어라는 게 다 유심이 유물이고 유물이 유심이야.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 다 가역하는 거야. 가역. 자, 물리적 작용 반작용이 이제 철학에 오면 이제 과학이라면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다음에 생물로서의 성교라는 게 이제 이제 그 자기 자손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기제란 말이야. 이것도 사실 남녀가 이제 다른 거죠. 역학은 뭐예요? 천지가 지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자연과학과 철학과 생물의 그 섹스와 자연의 우주론을 하나로 이렇게 이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이 같은 기둥에 넣은 겁니다. 이게 보면 다 통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이제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은 역학에는 반자도지동이라 이게 같은 거야. 조금 레벨 차원은 다 다르지만 같은 거라. 그래서 뭐 이 결과는 입자 파동, 철학은 유심유물 이렇게 주체 타자 이렇게 뜨더냐 주체의 철학, 타자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 유심유물에서 다 나온 거야. 이게 또 하나의 그 뭐 흔히 변화한 거죠. 그다음에 섹스, 남성 여성의 문제, 역학, 우주의 생성 변화의 문제, 선천 후천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이것이 뭐 인류 문명이 뭐 아무리 거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축약된 거야. 요렇게 요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그 내용 면에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자연과학, 철학, 생물학적 섹스, 그다음에 역학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내용의 측면에서 써줄 수 있는 거야. 이, 요 과정, 요렇게 내가 서른 걸 다 이해를 하면 사실은 뭐 세계에 대한 가장 폭넓은 이해가 된 사람이죠.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서로. 이래. 아, 아랍어가 통한단 말이야. 완전 별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별도가 아니야. 다 통해. 자연과학은 실체론, 역학은 비실체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특성을 얘기했고 그 특성의 결과로서 어떤 내용에 지금 도달해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시한 이런 것을 토대로 다른 책들도 많이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